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좀 이렇게 안 돼요. 원래 엄마인데 누가 신을 모셨었어? 저희요? 저희 모신 분 없어요. 저렇게 담지 놓고 빚을던 할머니 있었는데? 아니 그 우리 그 친할머니가 약간 신기가 있으셔서 절에 가셔 계셨어요. 그래서 저를 단지는 모셨었어요, 이렇게. 물단지요? 그거는 우리 엄마도 부엌에다가. 그래서 엄마는 본인도 이렇게 신이 있고, 본인 친정 할머니도 신이라고 들어오고, 신, 양가불에서 지금 신이라고 들어오잖아. 응? 그러니까 내 팔자 나왔대. 거기서 흔들려야 되잖아, 사주 팔자. 응? 그러니까 엄마 팔자도 센 거요. 그러니까 내 금전 벌어서도 내가 다 태지라고 없어야 된단 말이야. 남자복이 없다는 거야. 서방복이. 안 그러셔? 응? 맞아. 그래서 나는 뭐야. 눈물밖에 안 나와, 지금. 한 밖에 없고, 엄마한테는. 가슴에. 억울하고, 화가 나고, 내 인생은 뭐나 하고, 지금. 응? 그러니까 혼자 눈물 흘리는 날이 더 많단 말이야. 이걸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 엄마도 부처님한테 가서 하소연해? 저는 그 좀 긍정적인 성격으로 울지도 않아요. 울어서 가슴으로 울잖아, 가슴으로. 네, 맨날. 응? 그 둘째가 지금 몇 살이야? 우리 저 자식이요? 저는 아들 하나. 하나? 네. 원래 지웠어, 그럼?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 큰애? 예, 저기 유산이 한 번 들었어요. 응. 원래 엄마 자식 둘 낳아야 되는 사주야. 그래요, 아들이요? 원래 딸도 있었고 원래 아들도 있었는데 사주 봤죠. 응? 그래서 그리고 큰애가 지금 몇 살이야? 지금 저 큰 아들이 지금 96년 2월 8일. 걔도 팔자가 세. 96년 양력이에요. 그게 양력 음력은 95년 12월 20일 11시 49. 얘 원래 전공을 뭐 했어? 지금 얘가 5년 12월 20일인데요. 지금 환경공학과. 공학 시험 안 본대?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2년만 준비하자고 그래. 저기 내년에, 내년에 4월인가 시험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안 되겠어요. 그 2년, 올해 20년, 21년. 지금 20년이잖아요. 근데 얘가. 그러니까 20년하고 21년을 보자. 21년을 보자는 거야, 엄마. 20년은 안 돼요? 올해는 조금 힘들어. 올해 저기 뭐냐면은 지금 얘가 군대 갔다 오고 지금 4학년 졸업반이거든요. 이번에 저 2월 20 며칠 날 졸업이에요. 그런데 4월 달 그 시험을 준비하는데 너무 벅벅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미리 시험 저기 몇 년 했어요? 몇 년 했어요? 예. 몰라. 근데 2년 보자 자꾸 그래. 2년을 보자 자꾸 그래. 그러면 올해 그냥 진단은 그거 안 되면 직장을 들어간다. 아니야, 한 번만 더 보자 그래. 그러니까 막 혹시나 운은 내년에 2021년도래. 응? 큰아들 그때는 얘한테 어쨌든 운이 들어와서 명예운이 있어. 그러면 어쨌든 나라에 공농 먹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한 번도 포기하지 말래. 올해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을 더 보자. 그러니까 거야. 올해가 지금 20년도 음력으로 하면 19년도 19년도 20년도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19년도니까 음력 2년을 보자고 이제 2년. 2년. 그러니까 20년하고 21년을 보자는 거. 그러면 직장을 다니지 말고 공부를 공부를 더 해야지. 그래야지 얘한테 명예운 같지. 그래야지 엄마가 얘한테 기대하는 얘도 사주팔자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움직여야지 큰 딸은 없어. 그래서 명예운 잘 갖고 엄마네는 저렇게 단지 모시고 빌던 할매들 물동이 놓고 빌던 할매들 잘 달래줘야 되는 거야. 어디 한 군데 다니면서 그리고 친정엄마가 지금 모시고 있어요. 엄마가 집에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저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어디 가서 빌고 자식을 위해서 빌어본 게 뭐가 있니? 자식을 위해서 빌어본 거는 없고 예전에 태어났을 때 제가 이제 오빠가 있었거든요. 오빠가 이제 스물 몇에 갔기 때문에 제가 겁나서 그 칠성각에 그냥 애를 팔았거든요. 팔고 가지도 않잖아 엄마는 제대로. 안 가죠.
그게 무슨 파는 거야, 자식을. 지금 살기가 좀 바쁘고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엄마도 잘못하는 거야. 내가 했잖아. 그래서 엄마는 본인 친정 엄마가 됐든지 그 할머니가 됐든지 원래 무당이 됐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슴에다 자식을 묻지. 그러니까 저렇게 신이라고 들어오잖아. 물동에다 맨날 비르면 뭐 할 거야. 거기서 호두신이 들어오는데 맨날. 본인 친정엄마 무당 아니잖아. 아닌데 물동이 떠놓고 왜 비냐고. 거기다 그냥 물만 떠놔요. 그냥 부엌에다가 중지에다가 물만 깨끗하게 한 거 떠놔. 그건 누가 떠놓으라고 그랬어? 글쎄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떠놓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걸 굿하면서 다 해갖고 대우도 하고 움직이면서 했지만 지금은 그걸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허주심만 자꾸 들어오지. 잡심만 들어온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어머님 이제 평생 하던 거니까 그냥 물만 그냥 항상 아침에 떠놓더라고. 그리고 내잖아, 자식을 가슴에 묻으니까 거기다가 위안을 삼는 거야. 그런 거를 잘 달래주고 뭔가 신을 잘 이해를 해주고 움직여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리고 엄마도 칠성가에 자식을 팔면 뭐하냐고, 왜 파는 거냐고, 자식을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지. 내가 명단을 팔고 걸어놨으면 내가 가서 빌고 정월불공, 사월불공, 칠성불공, 생일불공을 잘 들여줘야지. 걔 장가갈 때까지는 엄마가 해줘야지. 장가가고야 지가든지 와이프가든지 맨날 먹고 살기 빡빡하다고. 언제까지. 그래서 됐잖아. 자식은 명예운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치고 가야 되는 게 맞아. 결혼은 걔가 언제쯤 말라요? 얘는 33살 넘어가야 돼. 여자친구가 있긴 있는데 지금. 됐잖아. 괜히 엉뚱하게 엮어갖고 지 인생 꼬이게 하면 어떡할 거야. 지금은 지 길 먼저 가야지. 아니 여자친구는 있거든요? 걔랑 결혼한다는 법은 없잖아. 응? 뭐 여자친구 있으면 걔랑 결혼해야 돼? 아니. 아니잖아. 연애운은 있지만 결혼운이 없어, 둘이는. 우리, 나, 아들이요? 지금 만나는 애랑. 아. 응? 그러니까 연애운하고 결혼운하고는 달라. 네. 연애할 수, 이렇게 사귀고 만나고 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이게 연애운으로 가던 거를 결혼운까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들은 33살이 돼야지 결혼해서 잘 살지. 괜히 그 전에 네. 엉뚱한 애랑 결혼시켜갖고. 혼사를 파괴할 수도 있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것만 잘 움직여놔야지 큰탈은 네. 없다 그러시고. 네. 엄마는 갑상선 검사하나? 아, 그 전 병원 안 가. 응? 사실은 저도 왜냐면은 지금 직장에 학습지 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름을 많이 제 이름을 뺐어요. 왜냐면 엄마 기관지 별로 좋지는 않아. 안 좋아요. 응? 여기가 지금 부어있단 말이야. 우리 엄마 딱 앉으면 네. 여기가 내가 퉁퉁 부어져 자꾸. 응?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엄마 내 몸 관리 지금까지 한 번을 안 해. 뭘 먹는 것도 엄마 서서 먹고 움직이고 빨리 가서 움직였던 날이 더 많아. 응? 그러니까 내 몸 좀 이제 챙길 때래. 언제까지 뒷바라지 하다가 내가 지금까지 골병 나면 누가 알아주냐 그러셔. 집에서 그럼 저 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해? 제가 저기 유튜브 스피링 플러스에서 유튜버 하거든요. 그게 구독자 한 600명 넘었어요. 그게 괜찮죠. 조금만 더 올리면 괜찮아요. 괜찮겠어요 저한테요? 나쁘지 않아요. 스피링 너무 들어보세요. 나중에 저한테 주고 가, 이 병아 분할 주고 가. 스피 알죠? 스피. 스피 읽어주는 실력인데 영화음료 보는데. 그거 엄마는 독서논술 같은 것도 해주면 좋은데. 독서논술. 독서, 제가 그 스피 읽어주는 신정 속에서 거기서 책을 읽어줘요. 책을 읽어주고 또 유명한 김용순 작가님 책도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니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좀만 해서 독서 논술이 됐든지 스피칭이 됐든지 그런 네, 네, 네.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를 같이 변형하면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몰라 올해 구독수가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어. 그치. 대신 어디 가서 정월에 액맥이는 해. 홍수맥이. 1년에 애구는 막아놔야지. 나쁜 거는 풀어놓고 가야지. 올해 제가 좀 어떻겠어요? 올해는 이 3월까지만 조금만 버티래. 음력 3월까지만. 그럼 4월 달 돼야지. 그래야 조금 내가 양업계 날개 칠 수 있다 그래. 1, 2월 달에는 조금 내가 고비야. 작년 어쨌든 7, 8월부터 내가 인간 고비, 응? 내가 금전 고비. 원래는 고비를 많이 겪고 와야 되는 거란 말이야. 많이 겪었어. 그래서 올해 2, 3월까지, 만약 3월까지 이걸 잘 겪고 넘어가야지, 그래야지 음력 4월부터 내가 조금씩 빛을 본다 그래. 응? 누구 복은 없어. 이것만은 가르치고 움직이는 건 잘해. 응? 근데 너무 꼼꼼하게 하려고 그래. 응? 그리고 한 번씩 지겨울 때가 있대. 사람 애들이 엄마 응? 하는 게 조금 왜 엄마는 정서적으로 가르치려니까 그래. 응? 그걸 조금만 유도리게 해야지. 좀 재밌게도 해주고. 근데 섬세해요 원래. 근데 그걸 조금 이제 웃으면서 말을 바꾸래 조금씩. 그러면은 괜찮아. 너무 딱딱하게 교육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만둬야 되나, 그만둬 다른 일을 해야 되나, 학습지도자 하는 거를. 왜 그 아직은 올해 한 해만 더 하자 그래. 한 해가 아니고 저는 사실은 이게 정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큰 돈 안 벌고 애들 가르치는 거라 그냥 내 체력에 닿는 한 그냥 더 하고 싶어요. 아니면 집에서 공부방을 만들어. 근데 제가 옛날에 학원을 했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잖아 공부방을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냥. 자꾸 이름을 날릴 수도 있었는데 엄마가 포기한 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유튜버를 하니까 이걸로. 그래 내가 그러니까 4월달까지 4월달부터 조금 빚 볼 일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관리를 잘 해놔야지. 그리고 제가 저기 상가 하나 저기 사기 분양 하나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좀 어떻게 되려나. 어딨냐. 저기요 저 어디냐면요. 타로 디일 아세요? 그 시에떼 그 저기 요 사거리 신부동 신부동 거기 그 터미널 가는 맞은편에 시에떼라고 있잖아요. 시에떼 거기 3층 분양받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거 이제 뭐 돈도 안 나오고 그냥 이건 왜 했어? 그러니까 그때 뭐 했었나봐요. 제가 이거는 손해가는 거야 터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몇십 년 10년 이상 고생하고 살아요. 이거 이자 갖고 있는 이거는 잘못 가지고 온 거야. 응? 인간한테 이거 사기당한 거랑 마찬가지야.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어. 없어요. 이거 4, 5년은 그냥 묻어 없다 생각하고 묻어놓으래 그냥. 그럼 그때 지나가면 조금 누가 기별 올 수 있을 것 같아. 기별이라도 이게 왜냐면 거기 쇼핑몰이 코너로 하니까. 이 한 구좌가 막 200구좌예요. 그럼 200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니까 팔리지도 않고. 안 팔린다니까. 그러니까 4, 5년을 그냥 냅둬 그냥 묵었다 생각해. 근데 지금 잘못한 거야 그거는. 12년, 3년 묵었는데 또 한 20년 묵어놓으라는 거야. 그렇지.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당장. 네. 이거는 엄마 내자 사기야 사기. 사기 털을 어떻게 모아달라는 거지. 미리 이런 걸 사기 전에 물어봤어야지. 제가 그 전에도 한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 안 해주셔가지고. 안 해줬어요? 네. 사래? 아니 그냥 그 신부동 쪽에 내 게 보인다고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 건지 알고. 신부동도 많지. 신부동 쪽에 엄마 그것만 안 해도 다른 동 그 터가 얼마나 넓어.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내 이걸 잡을 수도 있고 이걸 잡을 수도 있고 이걸 잡을 수도 있잖아. 신부동에 내 터가 있을 수도 있는 건 맞아. 네. 근데 거기라고 딱 집질 않았잖아. 그러니까. 응? 그 저기 저는 이게 몇 살까지 살겠어요? 아이 그런 건 있어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친정엄마는 결계를 하시는데 얘도 목소리는 아직도 살아있어. 예. 정정해. 다른 거는 다 돼도 이 목소리는 엄마보다 더 커.
그러니까 정신은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으래. 오래 사시고. 응? 그래도 오래 살아. 근데 낙상수 조심하래. 84세인데? 응? 84세? 낙상수 조심하래. 정미월달에 네. 넘어지지 않게 낙상수 조심 그래. 많이 하래. 그럼 여기 우리 여동생은 혹시? 거기는 이제 거기 가봐야지. 거기는 시집 갔잖아. 그러니까 거기 줄은 거기 가봐야지 움직여지기가 더 편해. 그러니까 오늘은 엄마 걸 봐주는 거고. 네, 그러면요. 지금 하나 좀 이렇게 우리 또 우리 아들을 그러면 내년에 이제 올 2월에 졸업이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남아 있어야 돼? 아니면 도서관 어디 공부하러? 하나를 딱 정해주는 게 나아.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정확하게. 학교에 남아 있는 게 나은가요? 학교 말고 차라리 독서실을 가든지. 집에 와가지고 독서실 가든지. 집에서는 공부 안 돼. 엄마는 집에 산란해서. 그래. 왜 그러지 않나? 터가 그래서 공부터는 아니래. 거기요? 그 저기 제가 저하고 아들하고 둘이 살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럼 저도 공부가 안 돼요? 거기서? 산란해서? 엄마는 괜찮은데 자식은 안 돼. 터에서 밀어내니까. 차라리 밖에 나가서 공부하라고. 그러면 나중에도 집에 그럼 제가 이사를 가야 되나요? 지금은 없어. 2년 동안은. 그럼 이사가 그럼 있어요? 나중에? 나중에는 있지. 지금도 2년 동안은 이사오는 없어. 아 저는 이사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집값도 싸고 거기 나름 하니까 내가 살기는 엄마 살기는 괜찮아. 네, 근데 자식이 거기서 살기에는 안 좋은 거지. 그럼 공부를 어디 할 수 있는데 다른 그럼요. 데다가. 다른 데다가 독서실 잡아주든지. 독서실을 잡아줘도 먹을 때 잠잘 때가 있어야잖아요. 아, 잠이야. 집에서 자는 건 상관없어. 공부를 밖에 나가서 하라는 거지. 그래서 애가 집에서 공부하면 자꾸 늘어진다. 응, 안 돼, 걔는. 밀어. 그러니까 터에서 공부가 안 되는 사죠, 걔는. 집, 내 집 터에서. 그러니까 나가서 해야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집에 와서 없거나 잠은 자도 되지, 집에서. 잠은 자도 돼. 응, 근데 원래 이럴 때는 다른 애들은 다 어디다가 보지대로 얻어주고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 네. 학원 다니면서. 얘는 혼자 공부해야 돼, 지금은. 그래서 독서실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2월달에 졸업인데 그냥 학교에 남아있겠다고. 남아있어도 되지. 예, 그래서 1년만 남아있으라고. 거기 그냥 거기서 남아서. 그게 남아서 해도 나쁘지 않지, 걔야, 그러면. 그래서 애가 왜 공부는 못하진 않아요? 아니, 못하진 않아요. 노력파야, 얘는. 노력파야. 머리가 막 진짜 좋은 건 아닌데 노력을 많이 하는 사주야.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지 개발하는 사주라는 거야. 범지거든요. 그리고 올해 범지가 좋다 그러더니 운 있어요 올해. 그래요? 그래서 내가 3월 달까지만 조금만 잘. 그럼 이제 4월부터는. 응, 4월부터는 그래도 내 거에서 빚을 볼 수 있다 그래. 네. 사실은 제가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일이 잘려가지고 돈을 만지고 벌어서 다행히 조금 벌어놓은 돈 있잖아요. 그걸 까먹고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내가 정월에 어디 가서 홍수맥이 하라고 그러자. 홍수맥이는 뭔가요? 1년 애군 막는 거, 12달 나쁜 거. 어디? 이런 데서 있는데? 하는 거잖아, 속옷 갖다 푸는 거. 그거 50만 원 아까울 생각하지 마라. 네? 그 50만 원 버린다 생각해. 근데 제가 지금 돈을 너무 못 벌어가지고. 그랬잖아, 못 벌었으니까 하는 거요. 잘 벌 때 하는. 그래서 살은 내가 정의어를 잘 풀어놓고 막아놔야지 내가 3월에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 구타는 말 아니잖아, 이거는. 어디 하나 다녀야 좀. 옛날 엄마네는 다녀야 돼. 제가 여기 와도 괜찮잖아. 네. 제가 나중에 좀 형편이 조금 그거 하면은. 그러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네. 있는 돈을 까먹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 진짜 안 편해. 그게 벌써 1년 가까이 돼가거든. 그러면 이제 벌긴 벌어도 나이 먹으니까 일을 잘라버리는 거야. 그랬잖아. 그리고 엄마 조금만 즐겁게 해줘. 애들을. 응. 자꾸 지루하다는 말이 나오니까. 응. 톤을 조금만 높여. 톤을요? 아시죠? 네. 아, 너무 좋았어요. 네. 어떻게 우리 아들은 오래 안 되겠어요? 좀 어떻게 하면은? 모르겠어요. 운으로 보면 앞 2년 공부하자 그랬으니까. 사실 오늘 우리 아들 생일이에요. 생일날. 그래서 모르겠어요. 될 수도 있는 거죠? 될 수도 있어요. 좀 더 노력하라고. 그리고 그냥 수영 4월 달이니까.
네.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감사합니다.